스트레이트. 다시 방수현. 에어핀. 다시 에어핀. 네. 다시 성공! 레프트 성공. 7-7. 동점. 좋아요. 완전 패닉이죠. 고마워요. 감독. 예, 여자 단식 경기는 그 복식 경기와 달리 예, 스피디한 그러한 경기는 아닙니다만 네. 상대 선수를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네. 예, 그러한 종목입니다. 좋은 공격. 네. 자 헤어핀 아이클리어 넘어옵니다. 다시 헤어핀 아이클리어 황수현의 클리어. 공격입니다. 네. 이건 아주 아우디나 선수의 포핸드 쪽으로 말이죠. 네. 연속 세 번 깊숙이 찌른 다음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서 공격하는 방수현 선수입니다. 아우디나의 의표를 찌르는 날카로운 공격 방수현. 백핸드 푸시. 1-3 두 포인트 뒤지고 있는 방수현의 서비스. 여자 단식 결승전 첫 게임을 방수현이 11-6으로 이겼습니다. 제어핀. 제어핀. 2-3 한 포인트 차로 좁히는 방수현입니다. 서브권은 방수현.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단식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3월에 있었던 전 영국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도 역시 우승을 했었습니다. 아우디나의 리턴. 자, 미스. 네, 아웃 됐습니다. 네, 아웃 났습니다. 여자 단식 경기는 그 사이드라인 안쪽에 있는 사이드라인을 사용합니다. 네. 3-3 동점입니다. 자, 순식간에 동점을 만드는 방수현 선수. 자, 랠리에서 이제 클리어 클리어. 대산하다가 드롭샷. 다시 클리어. 드롭샷 응수하는 방수현 선수 여유 있어요. 공격입니다. 스매시. 스매시. 자, 푸시. 네. 이번에는 방수현 선수의 페인트 모션. 백핸드 푸시 드롭샷. 역전됐습니다. 3-0으로 뒤지고 있던 방수현. 4-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한 지 25분이 지났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전. 첫 게임을 11-6으로 이긴 방수현 침착합니다. 아우디나의 서비스. 스트레이트 성공입니다. 4-4가 됐습니다. 스트레이트. 아우디나의 서비스. 네. 서비스 리턴 성공하는 미아 아우디나. 다시 재역전. 아, 서비스권을 역전 5-4로 아우디나가 한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방수현 선수의 서비스 리턴이 엉성하기 때문에 저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네트 앞으로 대시하면서 조금 더 깔끔한 그러한 리턴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서브. 네. 자, 리턴 미스. 네, 서비스 리턴. 6-4. 아, 두 포인트 뒤지고 있는 방수현. 자, 방수현 선수 지금 코트에 떨어져 있는 그 셔틀콕의 킷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지금 2회전 경기에서 여기가 고비입니다. 자, 대각선을 다시 올립니다. 네, 네. 자, 성공입니다. 방수현. 미아우나의 발 아래 떨어지는 셔틀콕.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 아우디나 선수예요. 네. 자, 여기서 몇 번 방수현 선수가 더 아우디나 선수를 많이 뛰게 하면은 네. 아우디나 선수는 아마 무너질 겁니다. 네, 4-6으로 두 포인트 뒤지고 있는 방수현의 서비스입니다. 대각선 걸립니다. 5-6 한 포인트 차이. 방수현 선수는 16강전에서 일본의 미지 야스코를 11-2, 11-3 단 18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2회전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오르론 솔라를 11-0, 11-0. 5-6 한 포인트 뒤지고 있는 방수현. 하이 클리어. 방수현의 다시 클리어. 드롭샷. 푸시. 대각선. 다시 대각선으로 응수하는 방수현. 백핸드. 아, 넘어가.
못하는군요. 네, 서브스코어는 다시 아우디나로 넘어갔습니다. 6대5로 한 포인트 앞서가고 있는 리에 아우디나의 서브스입니다. 자, 강천이 올린 것을 백핸드 쪽으로 공격해서 포인트를 따내는 미아 아우디나입니다. 정수현 클리어. 네, 이제 백핸드 쪽도 성공하는 미아 아우디나 7대5가 됐습니다. 두 점 차이입니다. 자, 강수현이 그 지금 떨어진 지점 백핸드 쪽을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미아 아우디나의 서비스. 방수현 클리어. 드롭샷. 다시 방수현. 대각선, 대각선 응수. 스매시. 다시. 자, 하이 클리어. 자, 하이 클리어를 올려놓고 붐실을 유도했습니다. 야, 오히려 역습을 당할 뻔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넘어왔으면은 허용할 뻔했어요. 줄 뻔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 방수현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자, 하이 클리어 올리죠. 여기서 이제 스매시, 강력한 스매시가 나오거든요. 5대7을 두 포인트 뒤지고 있는 방수현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건 가져온 방수현. 첫 게임 11대6으로 이겼던 방수현. 두 번째 게임. 두 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헤어핀, 대각선 헤어핀 하이 클리어. 방수현 길게 클리어. 다시 하이 클리어 넘어옵니다. 다시 하이 클리어. 방수현의 클리어. 다시 하이 클리어. 2입니다. 하이 클리어, 하이 클리어. 역시 그 정확한 스트로크. 아주 네. 정확도가 뛰어난 방수현 선수입니다. 네, 랠리 싸움에서 다시 포인트 따내는 방수현입니다. 6대7 한 포인트. 바짝 뒤쫓고 있는 방수현. 자, 2회전 경기의 고비라고 할 수 있네요. 네, 다시 방수현이 이제 셔틀컥을 바꿔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아우디나가 또 땀을 닦고 나오는군요. 방수현의 서비스 6대7 두 번째 게임 여자 단식 결승전. 스트레이트 다시 방수현 에어핀, 다시 에어핀, 네. 푸시 성공! 네, 푸시 성공! 7대7! 동점! 두 번째 게임 7대7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유지하고 있는 방수현이 7대7 동점. 에어핀, 푸시. 네. 방수현 선수도 잘했습니다만 네. 아우디나 선수도 저 각도 큰 에어핀을 다시 넘기는 거 보세요. 7대7. 하이 클리어 스매시 다시 스매시 드롭샷 다시 하이 클리어 자, 백핸드 자 코너 오기 좋습니다. 방수현이 대각선으로 주고 스트레이트 넘어오는 것을 미스 네, 넘어오지 못합니다. 역전입니다. 역전 8대7 방수현 리드. 셔틀콕이 그 5.5g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적기 때문에 네. 네트를 넘어오는 안 넘어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예, 벌써 치는 순간에 예, 본인은 알죠. 예,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쭉 끌려오던 방수현 선수가 게임의 전세를 뒤집어 놨습니다. 8대7입니다. 역전시키고 있는 방수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은메달,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의 단식 금메달. 방수현 바르셀로나 이후에 4년 동안 꾸준히 훈련을 쌓으면서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8대7로 한 포인트 앞서고 있는 방수현의 서비스. 백핸드 드롭 하이 클리어 다시 클리어로 응수하는 방수현. 네. 네. 2대7. 자, 범실을 유도하는 방수현. 지금 방수현 선수의 그 클리어 공격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우디나 선수를 코트 뒤쪽으로 깊숙이 밀어내는 클리어 공격. 야, 자꾸 그 아우디나 선수가 범실이 나오는 것이
강수연 선수의 하이클리어가 정확하기 때문에 저러한 범실이 나오는 거예요. 5살에 배드민턴을 시작한 인도네시아가 기대하는 아우디나. 강수연 선수 오늘 아우디나를 결승전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9대 7 두 점 앞서가는 방수현 드롭샷 다시 헤어핀. 자, 이번에는 방수현 선수의 넘어가지 못했군요. 서비스건 다시 미어 아우디나가 가져갔습니다. 네, 배드민턴 경기는 어떤 면에서 경기하는 선수보다 네, 관람하는 사람이 더 가슴이 졸이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네. 네. 자, 헤어핀 넘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터치해보는 방수현 선수. 멋진 헤어핀 롭샷 성공. 철벽 수비. 네. 서비스권은 다시 방수현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단식 최종 결승전입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경기 여자 단식 최종 결승전 금메달을 놓고 인도네시아와 미아 아우디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각선 스트로크 다시 클리어. 아, 네. 드롭샷을 시도를 했는데 코스는 아주 좋았습니다만 좋았죠. 네, 네트를 약간 넘기지 못하는 네. 그런 범실. 그러나 9대8로 방수현 선수가 한 포인트를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7대9입니다. 서비스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서비스권만 아우디나가 가져갔습니다. 11대6으로 첫 게임을 이긴 방수현 선수. 지금 두 번째 게임에서 9대7로 두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방수현의 드롭 헤어핀 하이 클리어로 넘기는 방수현. 미아우디나 드롭샷 헤어핀. 방수현 클리어 다시 하이 클리어로 넘어옵니다. 방수현의 드롭샷 다시 드롭샷 두 번째. 계속 포핸드 쪽으로 공격하는 방수현 선수. 랠리 오래되네요. 오래 계속됩니다. 다시 포핸드 대각선. 자 클리어 대각선 드롭샷 다시 받아 넘기는 방수현. 아우디. 네. 자, 방수현 선수 말이죠. 잘하고 네. 있어요. 네. 지금 서비스권 다시 가져오는 방수현. 자, 아우디나 선수 지금 곧 지금 말이죠.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탈진 상태 같아요. 이 심리적으로 체력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우디나가. 네. 지구력이 약한 선수예요. 네. 네, 길게 이렇게 레일을 가게 되면은 아우디나 선수는 자연히 그 미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방수현인들 뭐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자, 9대 7로 앞서고 있는 방수현의 서비스. 두 포인트 앞서고 있는 방수현 9대 7. 네, 푸시 다시. 아우다!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자, 금메달 포인트입니다. 드디어. 네, 애틀랜타 올림픽에 배드민턴 경기의 여자 단식 결승전 배드민턴 종목에서 최초의 금메달이 나올 것이냐. 그동안 이번 애틀랜타 올림픽에 우리 한국 선수단의 그 성적이 부진해서 배드민턴 선수가 남다르게 그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방수현 선수 드디어 금메달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 아우디나 방수현. 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아웃! 방수현 인도네시아의 미아 아우디나를 꺾고 한국 선수단의 이제 다섯 번째 금메달을 남깁니다. 배드민턴에서 첫 금메달.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은메달 때 흘렸던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